첼시한테 전쟁에 대해서 말 가르치고 그러는데 좀 기분 나쁩니다. 예비군 안 한다고 해서 분위기가 너무 빠졌어. 저는 헌병 중대 출신이에요. 알지도 못한 분 헌병이 몇 년도 헌병? 13년도 몇 월? 10월인가? 나 10월이야!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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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부대도 아닌데 왜 거기서 생색을 내? 아... 너 후임이야? 너 후임이야? 참고로 정지할 수 있는 포병 그 거리 계산병이었어요. 우리는 전쟁터 계산 계산병 할 거야? 계산할 거야? 계산병? 13년 6월 군번인데 내가 어? 어디 뭐 조교 그 레인저 그 모자 쓰고 가고 잡는 애들 아니야 어? 안녕하세요. 어쩌죠 훈련병 훈련병 이거만 했죠? 너무 자존심이 상하네. 하나 둘 셋 넷 알았어? 아니 그래서 뭐였어요? 개선병이잖아! 우리는 개선병인데 뭘 이렇게 말을 많이 해. 오케이. 자, 이 현장이라고. 그럼 이렇게 합시다. 뭐? 군대에서 하는 훈련으로 나랑 내기해서 직원들 커피 다 쏘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님, 몇 년도 군번인데? 10년도요. 아, 나 왜 진짜 장난. 선배님이 이유가 칩니다! 뭐하는 거야? 빨리 인사하세요. 헌병 조교예요. 10년도인데 헌병은 기수가 있어가지고 헌병끼리만 선후임입니다. 아, 너 몇 월 군번이야? 나는 기수라고. 몇 월에 입대했냐고요? 뭐 했겠지. 난 기수라고. 저녁 언제 했어요? 저녁도 먹었겠지. 난 기수도 아니야. 나는 기수라는 거든요. 선배님 잠깐 모셔도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 어디로? 혹시 군번이 어떻게 되십니까? 18. 18! 아, 나 이순. 아, 내가 진짜 저모했나? 저모. 총 1명, 연예인 0명, 현지원 1명 이상. 저모 준비 끝. 아, 좋아. 바로. 자, 저기 갑시다. 아, 나 어림없어가지고. 아, 나 18년도. 한 명씩 자기 보직과 자기 주특기 설명해 줍시다. 어, 보직은 소총수였고. 소총수. 그거 좋지, 세지 그거. 뭔지 알아요? 소총 쏘는 거잖아요. 소총은 뭔데? 작은 총. 소총, 대총, 중총수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게 보직은 소총수였고 몇 년도에서 근무하셨나? 18년도 강원도 양구에서 근무. 강원도 양구 18년도. 세상 군대 좋아졌다. 소총수라면 전형적인 땅개구만. 장비는 어떤 보직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시청각 장비운용병이라고. 네네. 잘못 들었나? 좀 뭐라고요? 시청각 장비운용병이라고. 태어나 처음 듣는 거지. 촬영하고 얘기해. 편집하는. 전쟁 때 업무가 뭐예요? 전쟁 때 그 스튜디오를 총들고 지켜. 어, 스튜디오 보고 일보지. 스튜디오를 지킨다. 막내가 새로 들어왔구만. 군대를 전역을 마친 군필자 두 분한테 저희가 지금 군인으로서 누가 더 자질이 있냐를 그치. 대결을 하려고 해요. 요즘 군대 트렌드가 뭐예요? 요즘 군대 트렌드 체력이죠. 체력. 강력. 누굴 불러? 완전 특급전사 될 뻔했는데. 아. 두배에서 혹시 80? 아. 군인이라면 애국심. 애국심 테스트. 애국심 테스트 좋습니다. 아. 24단의 명예를 걸고 제가 거기 돌아가겠습니다. 24단 화이팅. 종인규의 명예를 걸고 이 사람 넘기겠습니다. 할 씨름은 진짜야. 나 진짜로 할 거야. 시작! 야! 진짜 대상이야! 아, 누워버리면 어떡해! 첫 번째, 그, 국력은 체력이다. 개발났고요. 제가 체력은 지지 않았어요. 악력에서. 어, 너의 썰이. 자, 이거는 인사, 진상의 커피 사는 거예요. 이정수 돈으로. 오케이. 이정수 돈으로 확실하게 사는 거예요. 네. 버카로. 그 케이스 소총에 탄창 두 종류가 있거든요. 네. 나 때는 한 탄. 탄창에 총알 몇 개 있을까요? 준다. 21발. 네. 19발.
땡. 20발. 아, 때려 맞추지 마세요. 20발. 20발 맞습니다. 잠시만요. 한번 말하면 내가 키워야 있는 거지. 어? 왜요? 그렇게 얘기를 했나? 애국심에 순서가 있나? 1대1이죠. 체력 중에서 수많은 항목 중에 악력에서 제가 졌고요. 애국심에선 제가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점심 먹고 갈까요? 점심 먹고 갑시다. 일단 배가 고프니까. 야, 오늘 점심 뭐냐? 야, 점심 뭐야? 아, 오늘 야외 훈련이어가지고 아, 훈련 식을 먹어야겠네. 아, 씨. 와, 식사를 위한 감사의 기도 안 하고 먹어요? 나 진짜 어이가 없네. 훈련 때는 기도 안 해요. 아, 훈련 때도 마음속으로라도 해요. 지금 밥 뚜껑부터 열었잖아요. 그 농부님 감사합니다. 한 알 한 알 소중히 먹겠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훈련소 때만 하지 않아? 야외 나가면은 식탁을 못 써가지고 이렇게 애들 먹곤 했어요. 여기다가 이게 맛다시 대신 고추장을 딱 하나 넣고 그거 꼭 훈련 나가고 식판에 꼭 먹는 애들이 있었어. 그래서 이거를 비빕니다. 이렇게 전시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먹어야 돼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거야. 군대 안 가신 분들이나 여성분들은 이렇게 왜 저렇게 먹나 싶을 거야. 아니, 저도 맛봤는데 그래요. 딱 넣고 이거를 묶어줘요, 입구를. 네? 모서리 있죠? 여기를 이렇게 뜯어요. 세상 더럽네. 그러면 이렇게 밥이 나오거든요? 어우, 이거를 이렇게 먹어요. 우리 때는 이런 게 있었대요. 선임이 밥을 먹는 속도를 맞춰서 먹어야 돼. 선임이 만약에 나보다 5분 10분 밥을 일찍 받았어요. 나 옆에 앉잖아. 나는 그러면은 이제 푸드파이트 하는 거야. 부조리가 없어져야 돼, 진짜. 저는 근데 진짜 부조리를. 야, 쩝쩝대지 마, 야, 쩝쩝대지 마. 야, 우리 카메라맨은 어디에요? 네 어디냐? 출신 어디고? 행정병. 가지가지 하는구만, 가지가지. 시청각자로 준비병, 행정병. 가지가지 하는구만, 가지가지. 근데, 재현씨. 응? 우리가 이걸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였죠? 그 시작 지점을 까먹었어요. 커피 사기였나? 몰라? 그만할까? 빨리? 풀렸어. 내가 군대 더 힘들었다고. 그래, 계산 띡띡띡 병. 띡띡띡! 오케이. 아~ 예스. 아, 부셨어. 빼꼼, 이게 빼꼼이라는데. 미치기! 오케이. 아, 사격하는데 낙하기 필요하네. 어, 마이크 병! 와서 MC 좀 보세요. 자, 제가 이겼으니까 기성식 카드로 전 직원에게 커피를 돌리겠습니다. 아, 그건 안 돼요. 근데 이거 가져가도 상관없는 게 이미 그 결제는 했어요. 네. 네. 무슨 돈으로 결제를? 그 기성식 카드로. 내 카드 나한테 있는데 뭐 그러지? 뭐. 저희가 했어요. 했어요. 그래. 자, 다음 문제. 아, 나도 시킬 걸. 예? 진짜 내 카드야? 얼마야? 6만. 팔출한 거야? 아, 아니, 6만 750원. 얼마? 6만 750원. 9만? 진짜 내 카드로 긁었네? 진짜라고 했잖아. 직원들 맛있게 먹고. 자, 여러분들 우수 씨 이름으로 사는 거니까 맛있게 드세요. 아니, 실제로 문자가 왔다니까, 긁혔다니까 지금 이걸로. 아니야, 보이스피싱이에요. 그거 보지 마세요, 보이스피싱. 왜 너한테 잘 먹는다 그랬는데? 너, 아니, 맛있겠어요? 우수 씨 이름으로 기부한 건데. 근데 심지어 내 건 있냐, 혹시? 아니요. 안 골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형수 좀 진짜 처음 봤어요. 많이 싫어하셨나? 내 건 왜 없냐고, 근데! 컨텐츠라고 화 안 되는 거 맞죠? 컨텐츠 때 화내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컨텐츠 때 화나냐 이러면?